안녕하세요. 웰컴 투 대구. 사실 한국에서 여행을 간다면 시장부터 가야 제맛이지, 인지용. 오, 대구 좀 대단한 건데? 소맥을 이제 카루로 파네요? 소맥구예요. 대구 칼제비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제비한테 칼 마는 게 싫어서 칼국수로 갔습니다. 난 칼제비요. 얼큰이에요. 당연히 칼국수라서 칼칼한 맛으로 갔다 아이가. 참고로 여기 지금 10시인데 꽉 차 있습니다. 가볼게요. 전 원래 해군보다 육군인데 여기 해물 맛이 아우 개맛있어. 속이 확실히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라 까비지. 근데 인생은 탄수화물이라서 디저트는 못 참지.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옳지. 대구는 시알 호떡으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서울이랑 뭐가 다른지 한번 확인해보자. 아싸, 감이 장난 아닌 건데. 달콤하고 바삭하고 쫀득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디저트. 맛있네. 참깨만 들어가서 더 맛있어. 원래 다른 것도 들어가죠? 호바라기. 호바라기나. 해바라기. 해바라기. 호바라기. 호박씨도 아니고 해바라기다. 싹 가네. 덩치가 커서 그런 건지 폐 속에 기생충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전 무한 식욕이 있어서 바로 중앙 떡볶이 먹으러 갔습니다. 카레떡도 군침 싹 도게 하기 때문에 카레떡이라고 하지 않나요? 에이! 그냥 넘어가 주세요. 야, 어떻게 먹니? 근데 백종원 선생님 때문에 그런 건지 요즘 떡볶이가 너무 달지 않아요? 아이고, 딸기 아이스크림과 차이점이 없잖아. 납작만두. 납작만두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네? 원래 그래? 알아보는 사람 없어요? 아, 대구 와서. 아, 대구 우리 왔어요. 많이 알 것 같은데요? 아, 아까 시장 가서 다 나이대 가서. 그래도 디저트 또 먹었지롱. 인생은 초코라서. 아, 저는 그냥 무조건 초코. 근데 지원분도 저를 알아봐 주셨네요? 한번 꺼미지 해주세요. 꺼미지. 옳지. 아우, 영광입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영상 나오실래요? 아니요? 날씨도 좋고 눈 앞도 때리고 아, 또 마시고 끝이야. 오! 까비지! 대구 가톨릭대학교에 강연하러 들어왔는데 너무 영광입니다. 오 마이 갓. 자, 최고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많이 해주세요. 마크 아, 예, 마크. 사실 저의 꿈은 배경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타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언어를 열공하는 것은 까비! 옳지! 만났어, 반갑다, 아이가. 가볼게요? 자, 근데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 그래서 스파클랜드 가서 엄청 많이 놀았습니다. 대구 스파클랜드 놀라. 아니, 오락실에서 철권 해보고 싶었는데 전 철권 왕이라서 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까미지. 라이드도 타고 게임도 하고 축구도 했는데. 어? 팬분 이렇게 많이 만날 줄 몰랐잖아.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야, 하는 줄, 아, 오빠 할까요 이번에?
오빠 하루 중에 대구에서 못 논다는데 해봐. 기다려 돌아서 다 같이. 아, 먼저 에이. 아! 에이 거미지 오케이. 오 마이 갓. 혹시 학교에서 오신 거예요? 네. 어, 학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성이 여자고등학교예요. 예쁘다 보시러주세요. 아, 예, 예. 여기 1등하고 아. 최고 명문. 이름이 최고 명문학교예요. 명문이요? 네. 아, 이쁜 걸로. 아, 이쁜 걸로. 아, 뭐든. 아, 뭐든.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여자고등학교인데 명문이고 이쁜 걸로 명문이래. 아, 진짜? 인지야. 오케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관람차를 타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남자랑 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어우, 흔들흔들. 너무 퍼지세요? 어. 진짜 무서워요? 밑으로 보지 마요. 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아, 제발 하지 마. 진짜로. 뭐, 어떻게 뭐 떨어질 거예요? 지금 너무 떨려. 어, 움직이지 마. 제발 좀 움직이지 마. 와, 제발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그냥 자리를 바꾸고. 아니야. 어, 진짜. 대구 예쁘다. 지금 움직이지 말아줘, 진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저절로 아니야. 움직이고 있어요. 전 안 움직여요. 전 그런 개그를 안 칩니다. 나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 와, 밑으로 보아. 뭐가 움직이면 이게 좀 많이 움직여져. 전 그런 개그를 안 칩니다. 위로해드릴까? 오빠 위로해드릴게요. 우측지만 말하네. 오자, 우측지. 오빠 안아줄게, 일로. 아니야, 움직이지 마. 안 움직여! 아,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아, 움직이지 마! 안 움직여! 다음 번은 뭘로 할까요? 곰탱이! 인지요! 배고파가지고, 이제는 태국의 유명한 막차 먹으러 왔다. 아이가 옳지. 살아있네. 렛츠고. 하루에 막 뛰어서 막창으로 마무리합니다. 근데 뭐야? ASMR 아니냐고! 막창 안 먹은 지 한 2년 됐을 것 같아. 아, 진짜? 아우, 쫄깃해서 너무나 맛있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언니 1차는 근데요, 혹시 TV에 나오시는 거지? 이거 TV에 나오는지 물어보시는 줄 알았어요. 이거 아~ 이거 듣는 거. 여러분, 대구에 가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댓글로 바로 알려주십시오. 너무 맛있고 재밌는 날이었는데 다음번에 대구에 다시 놀러 가볼게요. 어, 막창 폭식했는데 서비스로는 꼬미지 옳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